TV 레인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저는 창원에 있는 일반 사람입니다. 저번 주 토요일 날 포스트 알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운행 중입니다. 기존에 작년 이맘때 한 1년 전에 포스트 시리즈는 거의 장착을 하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이번에 새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, 포스트 알파가 나왔다고 저번 토요일 날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시험 중행에 고속도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, 그 전보다 항속주행이 더 길어진 것 같고,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악셀에다를 거의 반, 140, 50을 밟았을 때도 반 정도 악셀에다가 남고, 그리고 뭐 연비라든지 1년을 써봤기 때문에 연비는 뭐 자부를 하고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지금 뭐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드리지만은 항상 감사드립니다. 뭐 막상 뭐 저 혼자 동영상 촬영을 한다 하니까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뭐 제가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그냥 리뷰하고 하는 거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. 혼자서 촬영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고, 뭐 하도 신기합니다.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잘렸습니다. 지금 경남 창원에서 대구 가는 길인데 지금 고속도로 얹어서 가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, 그렇다고 뭐 경유차가 시발유차 되지는 않지만은, 제 차 같은 경우에 뭐 산타페 CM 2.2인데 아 너무 잘 먹었어요. 잘 먹고 포스트 알파 기대됩니다. 하여튼 제 개인적인 걸로 동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로 지금 한 1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고속도로 달려보고 시내길 주행해보고 했는데 아 강추입니다. 강추. 하여튼 제가 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다시 피드백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